근데 약간 저는 그거예요. 나는 안 뽑혀도 돼. 근데 민석이는 잘하고 민석이는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석이는 가는데 나는 안 가면은 좀 기분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같은 팀 바텀인데 그 정도만 걱정하지. 다른 팀 원딜이랑 같이 아시안 게임 나가는 거는 내 눈으로 보기 힘들 것 같다. 아니면은 약간 그런 거라도 민석이가 다른 팀 원딜과 가더라도 저와 가고 싶어 했다. 그 정도만 그 정도 소식만 들려와도 너무 만족합니다. 민하, 민석의 하이라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민석이 아무래도 다른 팀 원딜러 분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연 민석이한테 선택권이 있고 자신이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고 하면은 누굴 선택할까? 그거를 어젯밤에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약간 애능처럼 둘 다 뒤돌아가 있고 민석이가 한 명을 탈락시키는 거야. 그러면 과연 내가 선택을 받을까? 이 탈락한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양동으로 내리치는 거야. 아니면은 물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이렇게 발로 찬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과연 내가 선택 받을까? 그게 참 마음에 걸리네요. 하지만 민석이가 T1에 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민석이가 T1에 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게 아닐까? 아니야. 진수형도 있었는데 민석이랑 저랑 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당연히 나도 있는데 나는 뭐 없어 그러면은? 진성형 있는데 뭐 나는 없는 사람이야? 그래 지금은 나랑 같이 하고 있잖아. 내가 서브 남주는 아니지. 내가 메인이지 사실. 근데 이제 뺏길 위기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메인한테 서브가 뺏는 거지 사실. 메인이 뺏기는 역할이지 서브가 뺏는 역할이지. 지금 나랑 잘 하고 있는데 민석이한테 말했어? 그거 말하면 어떡해.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괜히 어색한 시선이 오고 갈 수도 있잖아. 괜히 어색해진단 말이야. 말하지 마세요. 어색한 건 아닌데 어색하지... 안 어색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안 친한 건 아닌데 엄청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친하지도 않고 뭔가 그런 살짝 5,000명한테 말하는 건 괜찮고 물음표 점 1,000원 감사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젠 따라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너 가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관지 요즘 따라 너 아무튼 예 민석이는 아시안 게임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민석이는 가야 돼. 민석이보다 잘하는 서포터 없고. 근데 그러면은 나도 같이 가냐 이게 좀 나도 잘하긴 한데 뭔가 애매한 것 같아. 뭔가 그냥 기분이 그래. 뭔가 뽑힌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게 뭔가 애매해. 뭔가 내가 국대다 하는 게 상당히 그런 어색한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뭐 가면 좋고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년 근데 재밌을 것 같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재밌을 것 같다고. 일단은 나는 민석이만 있으면 돼. 민석이 있으면은 재밌게 할 수 있어. 재계약하고 말고는 민석이가 선택할 문제 아닐까? 근데 내가 잘해지면은 뭐 민석이도 계속 내 옆에 있겠지. 그게 뭐 사적인 거든 공적인 거든 아무리 그래도 프로는 실력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하면은 결국엔 민석이도 나랑 같이 하려고 하겠지. 민석이는 약간 아직 전 남친한테 미련이 있어 보여가지고